예, 시작하십시오. 네. 자, 이제 긴 종이 2장, 짧은 종이 2장. 요거는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되고요. 어쨌든 요거는 내 작품 세로 길이, 요거는 내 작품 가로 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 각자 그 작품 길이에 더하기 액자 폭, 액자 폭, 액자 폭 양쪽이니까 그거 두개 넓이만큼이 더 들어가시면 돼요. 위아래 다. 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내가 원하는 색이 뒤로 가게 놓으시고 길게 네모 다시 펴서 피셔서 여기 접으신 선에 맞춰서 문잡기. 긴 거는 이렇게 하시고 여기 안에 조면 실 하셔서 딱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 종이 접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림질이 접기를 좌우해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긴 안 붙은 상태예요. 이렇게 두 개. 자, 바로. 네모 마찬가지로 네모 접으시고 문잡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칠하는 부분도 똑같고. 이게 좀더 쉬울 수 있어요. 정사각형도 이렇게 똑같이 하셔도 돼요. 아까 우리 그 방석접기에서 했던 거는 종이 자체가 커야 되고 좀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얘는 그냥 딱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큼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이걸로 정사각형 하셔도 되고 직사각형 하셔도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긴 한데 아까 우리 여기 대각선 모서리 줬잖아요. 얘도 그걸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피셔서 네 군데를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있는 부분은, 가운데 부분은 종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딱 맞추시지 않고 살짝 띄워서 하셔도 돼요. 하시는 게더 좋아요. 여기 보면 살짝 푸른색이 살짝 보이죠? 그게 살짝 띄어서 그래요. 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중심선대로 접어주시면 대각선이 됐죠. 대각선을 여기 대각선 만나는 부분까지 풀칠을 하셔서 이렇게 붙이시면 얘가 액자 틀 기본이 돼요. 여기서 넘어가지 않게 선을 살짝 주시고 여기까지 앞뒤로 풀칠을 해주시고 끼워서 붙이시면 빛이 너무 밝아서 자 이렇게 모서리 됐죠? 요 사이에 작품이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요거 펴서 끝에 조금, 끝에 조금.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붙이시면 틀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작품이 들어가겠죠. 네, 예쁩니다. 사진 찍을 때는 우리 이게 더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도 장화제로 이렇게 하셔서 여기 작은 애 사이에 그긴 애를 끼우시면 아까 종이별림 하셨던 그런 종이 아트 하는 것도 뭐 젠탱글을 그려도 맞아요. 더 이렇게 편하죠. 납작한 걸로 하시면 이게 좀 네네.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예. 하시는 거 보니까는 이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아, 저는 들어가지고 저기 온라인 전시에 맞춰버린 거죠. 이미지니까 상관없죠. 근데 지금 아까 가르쳐 주신 거는 이제 저기 집에 걸어 놓을 때나 네네. 예, 그때 쓰면 딱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간단하게 하실 분들은 이제 문의 있는 잔잔한 포장지 해가지고 하셔도 된다. 요 방법이 제일 편하다. 이렇게 해서 완성.